이혼 전 이미 두 사람이 만나고 아,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 여자랑 언제 이혼할 거야? 아, 조금만 기다려. 금방이야. 빨리 오빠랑 같이 살고 싶다. 남편이 아내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죠. 딸! 엄마 왔다! 다시 또 술 마셨어? 내 딸 내가 보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! 네, 술에 취해 아내 역할도 며느리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녀. 더군다나 하나뿐인 딸 또한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에 남편이 바라던 대로 이혼하고 딸의 양육권과 친권까지 모두 다 가져갔던 겁니다. 하지만 이혼 후 내연녀였던 그녀와 함께 살던 어느 날. 오빠! 오빠! 나 할 말 있어. 뭐. 나 있잖아. 나 임신했다. 어? 진짜? 너무 예쁘지? 딸이 얘기를 들었어요. 눈치 봅니다. 고생했어, 고생했어. 아빠, 이거 모르겠어. 알았어. 이거 남자애 맞지? 관심을 안 주죠. 오빠, 그래서 말인데 우리 남편이 데려온 딸이 거슬렸던 그녀. 얘 계속 키울 거야? 응? 아니, 키워야지. 그럼 우리 애는? 얜 오빠의 아니야? 알았어. 내가 알아서 할게. 오빠, 나 이거 모르겠단 말이야. 알았다니까! 어머. 그녀와 태어날 아이 때문에 데려온 딸을 등한시했던 겁니다. 예원이 방치한 것도 모자라서 너 나랑 헤어지기 전에 얘 만났구나? 저기요, 말 좀 조심하세요. 저 지금 엄연히 오빠 아내예요. 야, 유부랑 꼬셔가지고 본부인 자리 꿰차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니? 야, 너랑 나 이혼했어. 내가 누구랑 만나든 너랑 무슨 상관이야? 상관이 있지. 딱 봐도 당신 자식인 것 같은데. 그럼 나랑 이혼하기 전부터 만났다는 거잖아. 예원이 방치한 것도 모자라서 날 속이고 이혼 전부터 바람을 펴? 나 이대로 가만 안 있어! 이혼할 때 제 남편이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가져갔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고 있지 않아요. 저, 제 딸 데려올 수 있는 거죠?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 모두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이 인간이 이혼 전부터 저 몰래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. 저 전남편한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거죠? 이혼 전 바람을 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.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남편의 바람이 아니라 아내의 알코올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.